Bonjour. 네, 모의고사 잘 풀어보셨나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쉽죠? 네, 절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잘 준비했으니까 네, 준비한 대로 하시면은 문제 없으셨을 거예요. Exercice 1, Exercice 2 이렇게 있죠, 항상. 그러면은 Exercice 1은 대부분 말씀드렸죠. 니쁘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Fish 작성지. 네, 그래서 Exercice 1. 니뿌앙, 그렇죠? 네. 그리고 엑서시스 2, 꺄스뿌앙. 네. 이건 작문이고요. 이거는 거의 그냥 세 까도, 까도 선물이죠, 까도. 정말 쉬운 거를 세 까도라고 해요. 세 까도, 세 까도. 이거는 저 그냥 주어지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피쉬 작성지 쓰는 거 잘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요이 부분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잘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잘하셨을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Exercice 1. Vous faites une demande de passeport. Demande de passeport. 여권 신청하는 거예요. Vous remplissez ce formulaire. 이 작성지를 remplir, 채우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remplir. 채우다. Vous remplissez. 예, 이분 동사예요. 예. 자, formulaire à remplir pour l'obtention d'un passeport. Obtention. 예, obtention은 obtenir 동사. Obtenir. 예, tenir 앞에 op. 예. 이제 발급받는 거예요. Obtention. 예, 발급. 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에서 중요한 거는 nom, prénom. 아드레스 이런 거 채우는 거잖아요. 그쵸? 자, 농. 네,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렸죠? 그냥 네,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성함 적는 게 좋죠. 네, 정확한 정보를 뭐 주소도 네, 주소도 뭐 정확한 주소를 적는 게 좋긴 한데 네, 그거를 갖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소 그냥 아무 주소나 적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주소를 잘 적는다는 것만 확인하는 거니까 네, 농, 프레농, 닷드 네상스 생년월일 네, 적으시고 lieu de naissance 네, 출생지 lieu 장소니까요. nationalité 네, Coréenne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남성도 Coréenne, 여성도 Coréenne 그렇죠? 왜냐면은 nationalité는 여성 명사니까요. 네, 말씀드렸죠? 근데 Coréen 남성이시면은 Coréen 적어도 감점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자, 그다음에 address 주소 예,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신, 미리 준비해 가셔야 돼요. 아드레스, 이거. 예. 그 다음에, 텔레폰도 그냥 번호 적으시면 되시고, 이메일도, 예, 꼭 여러분들이 이메일 적으실 필요 없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situation de famille, 예, marié, 그 다음에, célibataire, divorcé,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시고, 여성이시면 꼭 을을 추가하시고요. 예. 뭐, célibataire는 이미 을을 끝나니까 남성, 여성은 동일한데, marié 같은 경우는, 여성이시면은 을을 꼭 추가해 주셔야 돼요. 남성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Nombre d'enfants, 1, 2, 3, 0.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니뿌앙 받는 거예요. C'est facile, c'est facile. 쉽죠? 네. 그 다음에 exercice 2. Vous êtes en vacances en Égypte. 이집트에 휴가를 가셨어요. Vous écrivez une carte postale. 네, carte postale, 엽서. 말씀드렸죠? 프랑스에서 엽서 보내는 문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죠? 네, 골동품 엽서도 많잖아요. 프랑스, 파리 가시면은 골동품 엽서. 네, 재밌죠? 왜냐면은 거기 보시면 뒷면에는 옛날 사진 있고 그 반대편에는 옛날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쓴그 엽서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재밌어요. 골동품 이렇게 많이, 예, 되게 많아요, 그런 게. 그쵸? 그래서 그 보시면은, 예전에 썼던 어떤 글씨체를 쓰셨는지도 재밌고요. 예전 글씨체는 필기체가 좀 화려하죠. 예, 화려한 필기체,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예,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예전부터 전해오는, 예, 문화죠. Carte postale. À votre ami, Claire. 예. 그래서, vous êtes en vacances en Égypte. 예, 이집트로 휴가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이제 동남아가 가깝잖아요.
날씨 좋은 데로 가려면은. 근데 프랑스에서는 남쪽, 뭐 북아프리카 쪽에 모로코, 튀니지,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좀 가면은 그리스, 예. 그리고 뭐 더 가면은 좀 더 가면은 이제 에집트, 이집트도 있고요. 예. 그쪽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vous lui racontez ce que vous faites. 예. 무엇을 하시는지 raconte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시는 예. 수영장, 테니스, 쇼핑 au marché. 예. 마르쉐에서 시장에서 장부 쇼핑하는 거. 예. Vous lui dites si vous aimez ou non. 예. Si vous aimez 마음에 드시는지. 예. Si vous aimez 좋아하시는지 예. ou non 아니면 아니신지. 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 주시는 거예요. 40 à 50 mots. 예, 단어수. 예, 단어수는 또 확실하게 예, 그 맞춰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아래 이렇게 모양이 있을 거예요. 예. 격포스텔이니까 그래서 여기 우표 붙이는 부분 보이시고 주소. 받는 사람 주소. 여기 정보가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받는 사람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Claire Lafu.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클레어에게 지금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작할 때 뭐 Cher Claire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Salut Claire 해도 되고요. 뭐 Claire 해도 되고요. 와 votre ami, ami Claire 친구잖아요. 네. Tu passes de bonnes vacances? Tu passes de bonnes vacances? 네. 좋은 휴가 보내고 있어? 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네. Moi, 중요한 거는 moi je suis en vacances en Égypte. 예, 이거 말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둘레마땅, 그다음 이제 뭐 하는지 적어야 되죠. 예, 둘레마땅, 자, je vais à la piscine. Je vais à la piscine. 적었고, et je fais du tennis. 테니스 친다. 적었고요. L'après-midi, 오후에는 je fais du shopping au marché. 예, 이 세 가지 다 적었어요. 포인트 다 얻은 거예요. C'est très sympa. J'adore. 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C'est très sympa, j'adore, j'aime beaucoup. 예, 좋아한다고 또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 Grosse bise, je t'embrasse, bise, gros bisou.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시고 미수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Jean 까지 하시면은 다 적으신 거예요. 예, 그쵸?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심플하고 명확하고 예, 요구되는 정보를 다 적으시고 단어의 수 맞추시고 하시면은 이 포인트 네, 다 얻으신 거예요. 고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수업에서 다른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